일본 선사 MOL이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선을 바다에 띄웁니다. MOL과 삼성중공업은 이만티오크 컨테이너 선 내척 중 첫 번째 선박 건조가 완료됨에 따라 거제조선소에서 명령식을 가졌습니다. 이 선박은 컨테이너 2만 150개를 실을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입니다. 총 길이만 400m에 이르는 월트라이언프호는 각종 에너지 절감 장치를 장착한 친환경 선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건조를 통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건조 기록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컨테이너선의 2만 TEU 시대를 세계 최초로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나머지 선박도 성공적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